국민의힘이 진주 갑을 선거구에 현역 의원인 박대출 강민국 의원을,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 신성범 전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이미 공천을 확정지은 야당 후보들과의 대결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된 일부 예비 후보들은 공관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천 남해하동 지역구를 경선 지역으로 분류하고 서천호, 이철호, 조상규 예비 후보를 1차 통과시켰습니다. 컷오프된 일부 후보들이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고재성, 재윤경 예비 후보 간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전공의들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진료 과목은 이미 차질을 빚고 있어 지역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7일 진주시 호탄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비바람이 거셌던 18일 밤에는 사천의 한 해상 펜션에 묵던 일가족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리했습니다. 사천 해양경찰서가 개서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제3대 서장 취임식을 갖고 목표를 재점검했는데 그간의 성과와 올해 비전을 장수표 신임 서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 공천 결과가 발표되면서 4.10 총선의 대결 구도가 보다 뚜렷해졌습니다. 진주 갑을과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의 경우 모두 단수 공천이 이뤄졌는데요. 공천이 배제된 일부 예비 후보들은 공관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심사 결과 발표로 총선 대결 구도가 보다 선명해진 진주 갑을 그리고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 세 선거구 모두 단수 공천이 이뤄졌습니다. 먼저 진주시갑 선거구에선 공천을 신청한 4명 가운데 박대출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진보당 유재수 예비후보 등과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4명이 접수했던 진주시을 선거구에선 현역 강민국 의원이 낙점돼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우리공화당 김동우 예비후보 등과 본선에 치를 전망입니다. 김태호 의원의 양산을 선거구 차출로 최종 2명이 공천 경쟁을 벌였던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구 신성범 예비후보가 단수 공천받으며 자유통일당 이희창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지역위원장 등과 대결이 예상됩니다. 공천 배제된 예비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편 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된 일부 진주시을 선거구 예비후보들은 공천 배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병규 예비후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천 과정이 원칙과 기준 없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김재경 예비후보도 공관위가 강 의원을 단수 공천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강민국 후보의 단수 공천이 이러한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쳤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대를 이어 선출직을 맡으며 이룩한 기득권 카르텔 속에서 결정된 깜깜이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까지는 53일이 남아있다. 여러분들의 공천 후보자를 지켜낼 수 있겠냐? 총선 대진표가 보다 압축된 진주 갑을 그리고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 일각에서 컷오프에 대한 반발과 이의 제기 등을 통해 상대에 대한 정원 유착, 불법 선거 운동 의혹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SCS 하지입니다. 이번엔 사천 남해하동 총선구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부경남에서 사천 남해하동을 유일하게 경선지역으로 분류하고 후보자 3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컷오프된 일부 후보는 결과에 반발해 공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국민참여투표를 통해 후보를 확정합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서부경남에서 가장 많은 국회의원 공천 신청이 접수된 국민의힘 사천 남해하동 선거구.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경선 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경선에 참가하는 예비 후보는 3명으로 서천호 전 경기경찰청장과 이철호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여론조사와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여론조사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이르면 이달 안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에 탈락한 일부 후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경선에 포함된 3명은 남해와 직간접적인 연고가 있는 반면 사천 지역 후보는 모두 탈락해 지역 감정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하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열 예비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천 결과에 이의 신청하고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조치에 나서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고재성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재윤경 전 국회의원이 경선을 치릅니다. 19일부터 21일까지 권리당원 50%와 일반 주민 50%로 투표가 진행되며 결과는 오는 21일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서류와 등록 신청서 작성법, 선거운동 제한 금지 사항, 선거비용 보전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진주 갑을 지역구 설명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진주 선관위에서 진행되며 사천 남해아동 지역구는 29일 오후 2시 사천 선관위에서 실시합니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은 3월 2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9일까지 가능합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5월 개청과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하기 위해 현안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19일 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는 정주여건 개선을 포함해 모두 87건의 현안사업이 소개됐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사천공항 확장과 진주 사천 국가철도망 구축, 삼천포대교 창선 국도 우회도로 건설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사천 컨벤션 센터 건립, 국립우주항공공과대학교 개설 필요성도 포함됐습니다. 사천시는 발굴된 사업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 반영될 수 있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주말 동안 진주시 호탄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사천에선 해상 펜션에 묵던 일가족 5명이 구조됐습니다. 주말간 사건 사고 소식을 김현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암흑에 잠겨 으스스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아파트. 거리에는 자동차 불빛 말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17일 밤 11시 20분쯤 진주시 호탄동 일대가 정전됐습니다. 정상화 되기까지 세대별로 시차가 있었지만 대략 40여 분가량 도로 위 가로등과 신호등이 꺼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먹통이 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가로등하고 일대가 주변 다 이제 불도 꺼지고 뭐 집 전기도 아예 안 들어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도 안 되고 뭐 인터넷도 사용 못 하고 네 뭐 전자레인지나 냉장고 같은 이제 가전 제품도 사용이 안 되니까 뭐 그런 점에서 불편했던 것 같아요. 복구 작업을 펼친 한국전력 진주지사는 정전 원인이 합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도 접수됐습니다. 지난 18일 밤 11시 50분쯤 사천시 신벽동 앞바다의 한 해상 펜션에서 할머니가 어지러움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비바람으로 펜션이 심하게 흔들리자 어지러움 증상을 느낀 70대 여성 A씨 등 일가족 5명은 출동한 경남 소방과 사천 해경에 1시간여 만에 구조됐습니다. 해상 공원에서 그 가족분들이 묵으셨습니다. 그 묵으신 가족분들 중에 그 연세가 계신 분의 분께서 구토라든지 탈진 증상을 좀 보여가지고 육지로 이동하고자 저희한테 이제 관리자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저희 쪽으로 신고된 사항이고. 사천시 용강동에서는 패러글라이딩 중 나무에 불시착한 10대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17일 오후 4시 50분쯤 여성은 일행 4명과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중 조장 미숙으로 나무에 걸렸고 출동한 소방에게 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형병원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병원에서도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며 지역 의료기능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전국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린다는 계획에 의료계는 사직서 제출, 단체 휴학 예고 등으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까지는 전국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 정부에서는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서도 전공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19일 오후 3시 기준 도내 4곳의 대학병원 전공의의 약 72%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산국립대병원에서는 151명의 전공의 가운데 121명, 약 80%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산국립대병원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 대책 마련과 함께 수술 연기, 입원일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경산국립대학교 병원은 응급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24시간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외래 진료 변경, 수술 연기, 입원일 조정 등을 통해 경남도도 도내 대형 수련병원에 대해 의사 집단행동 현황 파악과 비상진료 체계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와 시군에서 비상진료 대책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응하면서 도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집단행동이 발생했을 때는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를 하고 한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이어 경산국립대 의과대학을 비롯한 전국 40개 의대가 포함된 의대협에서는 20일부터 집단 휴학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의대 증원 철회를 목표로 하는 동맹 휴학을 결의한 겁니다. 의대 동맹 휴학 결의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며 길어진 외래 대기 시간과 연기되는 수술 일정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 금오지에서 붕어 약 200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지난 설 연휴부터 최근까지 금오지에서 폐사한 붕어 약 200마리를 수거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갑작스러운 일교차와 이에 따른 호수 내 산소 부족이 붕어 떼죽음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남도의 2024년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산청군 사업 2개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과 임업 분야 취업을 위한 임업 기능인 양성교육 지원 사업으로 도비 1억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은 산단 입주 중소기업이 공동주택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 월 임차 비용을 지원한 사업이며 임업 기능인 양성교육 지원 사업은 산림 분야 취업 희망자에게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 의원 의정비가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경남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19일 2차 회의를 열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경남도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현재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으로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으로 경남도 의원 한 명이 매달 받는 의정비는 550만 7,090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3월부터 반영됩니다. 진주시가 19일 제3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위촉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는 10년 이상 건축계획과 설계 등 전문 경력이 있는 외부 전문가 7명과 내부 위원 1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3년간 활동할 계획입니다. 진주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구로 지난 2020년 발족된 이후 총 33건의 사업을 심의해왔습니다. 사천시가 지역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천시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제조기업 또는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중소제조기업입니다.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근무기간 5년 미만 근로자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최대 10명, 개별 운영기업에는 최대 5명까지 임차비가 지원됩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의 유튜브 콘텐츠 화력조선 누적 조회수가 1,000만 회를 넘겼습니다.
화력조선은 조선시대 전통 화약무기 발달사와 전쟁사를 다양한 형식으로 소개한 유튜브 콘텐츠로 누적 조회수 1000만의 돌파는 2020년 11월 시즌 1을 공개한 이래 3년 3개월 만입니다. 박물관 측은 앞으로 전쟁사와 외교사 전체로 박물관 시야를 넓혀 대중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4회 진주시장기 야구 토너먼트 대회가 지난 주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월 17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총 3주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진주 신안 공설운동장 야구장과 와룡지구 야구장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경남 야구 동호인 16개 팀 300여 명이 참가하며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남 지체장애인협회 김명근 사천지회장이 19일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남양동 주민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김 지회장은 19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 지회장의 임기는 2027년 말까지 4년입니다. 서부 경남 바다를 책임지는 사천해양경찰서가 개서한 지도 벌써 2년이 돼갑니다. 최근에는 세 번째 서장이 새로 취임해 사천해경을 이끌고 있는데요. 장수표 제3대 사천해양경찰서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소개와 함께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경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해양경찰서장 장수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천해양경찰서가 지역민들의 염원으로 지난 2022년 3월 31일에 개서하여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깃든 이곳 해역의 서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자랑스럽고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사천시를 비롯하여 남해군, 하동군, 고성군 일부 해역 등 약 853제곱킬로미터의 해상 면적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사천해양경찰서가 개서되어 수상레저 민원 업무 등 지역민에게 더욱 가까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구조대를 전진 배치하는 등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천해경이 사천에 문을 연 지도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동안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을 펼쳐주셨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할 정도로 범정부적으로 마약범죄 척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사천서 수사과에선 필로폰을 이용한 불법성 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판매책 등 9명을 검거하였으며 최근에는 미인증 휴대용 어탐기를 불법으로 수입 판매한 업체 대표를 검거하는 등 적은 수사 인력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 물놀이 사고 예방과 바다에서 개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부선 통항이 빈번한 해역에서는 고위험 선박을 대상으로 경비 함정을 이용하여 선도 호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완연하게 자리를 잡은 든든한 조직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 여수해경과 관할구역 조정도 있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여수해양경찰서에서 관할하던 남해 엔강망과 하동화력발전소 앞바다가 저희 사천해양경찰서 관할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경남 지역민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낸 뜻깊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육상과 해상의 관할이 달라서 해양사고 발생 시 출동 시간이 지연되거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지역민의 갈등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으로 하동과 남해 지역민들의 실생활과 행정관할이 일치됐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는 더욱 가깝고 편리한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고 저희 해양경찰은 효율적인 경비 임무 수행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청 이후 계속해서 임시청사에서 업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마땅한 부지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적합한 부지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도로나 철도, 항공 등 교통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서 유관기관과 민원인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고 직원들의 출퇴근이 편리한 곳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지 매입 시 국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인데 국유지가 없을 때는 매입 비용이 적은 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직원들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시죠. 네, 소중한 우리 바다를 지키고 그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해양경찰의 임무이자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부 경남의 해양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사천해양경찰서는 공정한 법 집행은 물론 지역민 가까이에서 작은 불편함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어민 등 바다와 함께 생활하는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바다 위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 해양경찰에 대한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부경남 바다를 책임지는 사천해양경찰서, 앞으로도 바다와 또 바다에서 살아가는 지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듬직한 동반자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서장님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자주 들리겠습니다. 목요일까지 대체로 흐린 하늘 아래 비가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당분간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겠지만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남해 8도, 산청 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8도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에는 비 소식 없겠지만 세종은 오후부터, 광주와 부산, 제주는 종일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세종 1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기온은 10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최대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새물, 만조시각은 저녁 7시 12분, 간조시각은 오후 1시 3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